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 18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란 주제로 제68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기독교 대한감리회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신임 회장으로 취임해 앞으로 화해와 일치를 위한 행진을 계속 걸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총대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NCCK 제68회기 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윤보환 신임 회장은 교회와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면서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과 함께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사의 국내외의 갈등이 첨예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향한 교회협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라는 68회기 총회 주제를 마음에 담고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에 여러분과 나란히 서두겠습니다. 회무를 시작하면서 이용정 총무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을 희년으로 선포하고 세계 종교시민사회와 더불어 2020 글로벌 희년 평화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와 상생, 통일의 한반도를 모티브로 2020년에는 반드시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체결을 선취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용정 총무는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호 용납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고 대오를 전비해 복음의 표대를 향해 용감하게 전진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전쟁기와 분단시대에 저질러진 국가폭력은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한반도를 깊게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일을 통해 희생자들을 위로하면서 사회적 치유와 화해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민족 공동체를 치유와 화해, 평화, 공존의 길로 인도하는 평화 중재자가 되도록 교회의 평화 자본과 생명 문화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이번 68회 총회는 세계교회협의회 울라프 픽시의 트베이트 총무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울라프 총무는 NCCK와의 동북아 평화 프로그램이 지난 걸어온 길을 회고하면서 화해와 평화의 장소로서의 교회가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울라프 총무는 WCC가 오는 2020년 NCCK와 협력해 평화 기도 캠페인 평화를 위한 빛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church cannot and must not be a place of distrust, hostility and enmity. It must instead be a place and a force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And in our actions we must be guided and driven by the example of Jesus Christ, who gave up his life for the restoration of our relationships with God and as the ultimate expression of God's love for the world and all its people.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NCCK는 이번 총회를 통해 2024년 교회협 100주년을 기념하는 천만 상상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1천 토대교회와 1만 평생 회원 모집을 위한 회원 교단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또 오는 12월 8일부터 14일을 교회 연합평등 주간으로 지정해 회원 교회들이 공유된 예배문을 활용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NCCK 정기총회 때마다 축전을 보냈던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다시 굳어진 남북관계를 말하는 듯 이번에 메시지를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뉴스 조홍현입니다.